최근 인터넷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에는 신천지의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오를 대비해 억대 구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가 구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발설한 인물은 신천지 집파장을 지낸 윤모 씨의 동생으로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28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아온 핵심 인물입니다. 녹취된 내부 대화 내용입니다. 네가 저기 크게 구슬을 한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그랬었대. 몇 번을 했었다고 하나. 억지한테 5천짜리 그 여자가 죽이냐. 그랬었대. 그 동생이 아니야. 실제 신천지 측에서 구판을 벌인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무속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신천지가 유령 무속인들에게 구판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큰 구판을 벌였다는 소식을 무속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아프셨을 때 같은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둘이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았대요. 걷어서 되게 크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들었거든요. 저번 장하라고. 이같이 신천지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 사후를 대비해 억대 호화구판을 벌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천지 지도부는 신도들을 영생불사 교리로 유혹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구판이나 벌이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신천지 측에서는 구판을 벌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발설자 윤 씨를 근신 처리하고 폭로 내용을 유포한 박모 신도를 제명 처리하는 등 사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도 14만 4천 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집회를 여는 등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그러나 신천지 스스로 무속 신앙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도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교리를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를 따르며 이만희 교주를 대언의 사자로 추종하는 신도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